여러분, 이제 물놀이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시원하고 즐거운 물놀이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순환사고가 평소보다 더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계절을 떠나서 순환사고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리 예방하면 정말 좋았겠지만 몇 해 전 정말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사고를 겪었고 그로 인해서 초등교육으로 생존 수영 수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부분이지만 사실 제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은 성인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은 아이 어른을 따지지 않아요. 초등교육 과정에 생존 수영 수업이 있듯이 성인들도 생존 수영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갈증을 이 채널에서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분들께 손을 내밀게 되었고 정말 감사하게도 해양경찰 구조대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존 생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들을 함께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비효과처럼 번져서 많은 분들이 이 생존 생환 영상을 접할 수 있게 되겠죠? 순환사고가 나면 생존을 해서 생환까지 돼야 해요. 생존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수영, 그리고 생환,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수영을 할 수 있다면 생존 생환에 조금 더 가깝겠지만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절대 생존 생환이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몇 차례 겪어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환사고가 났을 때 생존해서 생환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거를 알고 있어야 할까요? 어플 중에 해 로드, 해 바다 해자의 로드, 그래서 약간 하이브리드어인데요. 해로드라는 어플이 있어요. 바로 해양경찰 쪽으로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어플이거든요. 그 GPS 기반이기 때문에 꼭 GPS를 열어두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허위신고나 장난신고 같은 경우는 이게 경범죄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허위신고나 장난신고는 하면 안 됩니다. 순환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첫 번째 신고를 해야죠. 그래서 이 어플로 구조 요청을 보내고 생존수영으로 생존해 있으면 구조대분들이 여러분들의 있는 위치 기반으로 바로 구조를 하러 옵니다. 저는 좀 바다 쪽에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다뿐만 아니라 어디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하고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을 추려봤는데요. 첫째, 바다는 2인 1조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익수자가 됐을 때 누군가는 꼭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바다는 2인 1조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 두 번째는 구명조끼는 항상 소지하고 있거나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생존 생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음주 시에는 바다나 물, 수영장에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째, 절대 자연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다섯 가지만이라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마음과 같진 않아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꼭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버리면 나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항상 안전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10번 보고 100번 보고 만 번을 봐도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안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소 좀 강하게 이야기한 점, 어떤 거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전에서만큼은 타협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은 하면서 그 즐거운 물놀이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제 채널에는 생존 생환에 대한 영상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저와 해경측이 정말 노력해서 만든 영상이니까 만든 노력과 순수하게 의도한 이 노력이 왜곡되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께 온전히 도움이 돼서 단 하나의 사고라도 예방하거나 막을 수 있으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생명은 매우 매우 소중하니까요. 거의 생방송 수준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혹시라도 물놀이 할 때 혹은 바다, 뭐 강 이런 데에서 궁금한 점 있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에 제작한 영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하면서 즐거운 물놀이 하세요. 안녕!